좋은 기회인 것이 오늘 이렇게 화법집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막 팔았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이것도 모르고 팔았구나. 사준 사람이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드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구나. 그도 그럴 게 홈쇼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26년 됐죠. 한 26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머니를 털까만 공부했는데 여러분은 월마감을 하시잖아요. 우리 홈쇼핑은 심화감을 해요. 한 시간이면 끝나, 결산이 끝나요. 그 팀이 다.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머리를 쓰는 거죠. 이번엔 어떻게 팔아볼까? 그 매출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뭐 적게 나와도 3억 많이 나오면 막 10몇억이 나오니까 마감할 만하잖아요. 그거를 26년을 한 거예요. 심화감을. 얼마나 별짓을 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중에서 1등한 사람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송호영 원장님. 예. 이 둘이 이제 오늘 썰을 풀 거란 말이에요. 기대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화법인데요. 제가 이 OBM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OBM 설득마켓 제가 쓴 책인데 오픈 빌리브 무브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송원장이 자세히 할 거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열 거냐, 어떻게 믿게 할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공식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호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품을 납득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평범하길 원하십니까? 특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자기가 특별한 존재이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객을 만났을 때 지금 웅진 북클럽에서 많이 오셨고 또 보험 하시잖아요. 이 세상 보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보험이 특별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프닝과 소개가 남과 다를 게 없어요. 보통은 회사에서 가르쳐준 대로 딸딸딸 위해서 간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많은 보험 설계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그 어린이 교재, 교육 교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왜 웅진 북클럽이며 웅진 북클럽 중에서 왜 나냐 이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이길 원하면 나도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마지막에는 고객한테 이 상품은 특별한 상품이고 나는 더 당신에게는 더 뭐예요?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회사에서 가르쳐준 대로 외워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사람 만나도 같은 멘트를 날린다 이거지. 그냥 같은 멘트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화법집 강의를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많게는 뭐 2주일에 한 번, 적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강의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 보니까 아 교육하신 분들 좀 많고 단체로 왔어. 보험 계시고 그러면 아 이분들은 좀 특별한 거예요. 이번 단체로 왔다는 것은 되게 고맙잖아요. 그럼 나 특별하게 대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순발력 있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대해주고 항상 당신만이 최고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한 시간 정도는 제가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할 거예요.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부 순서에는 송혜영 원장님이 쭉 이렇게 풀어서 이론적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객의 말을 경청하면서 영업적으로 보이지 않게 즐겁게 클로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어링 같이 일할 대상자를 리크루팅 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약 조절, 특히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고객이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지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디 계시나요? 남한다님? 예, 혹시 저랑 제 유튜브 구독을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네. 이 세 가지는 제 유튜브에 사실 다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클로징만 해도 한 시간짜리고요. 이게 강의만. 리크루팅은 한 두 시간짜리고요. 그리고 강약 조절 요거는 이제 그 스피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N분의 1로 짠다가 한 분당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디테일하기는 못하고요.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적으로 보이지 않게 즐겁게 크로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영업적으로 보이지 않게 크로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자, 영업적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선생님이나 이분이 나한테 팔려고 온 사람이라는 걸 모르나요? 알긴 알죠. 알지만 네네. 자기도 모르게 사인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언어적인 부분인데 우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합니다. 크로징을 고객이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모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반반 나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크로징인지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그 사람의 심리는 영업적이지 않게 내가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홀리듯이 사인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저는 좀 주장이 달라요.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사인했을지 몰라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홀린 거예요, 내가. 그건 앞으로 계약하고 뒤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입니다. 홈쇼핑도 그렇고 프로들은요. 정확하게 내가 왜 왔고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크로징을 느끼게 해줘야 돼. 아, 지금 크로징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크로징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요약 정리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징인지 느끼죠. 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럼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 지금 얘가 뭔가 마무리하고 있구나 하면 약간 심적인 압박을 줘야 돼요. 뭐 마무리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 라는 심적인 압박이 있어야 되겠죠? 자세한 거는 강의를 보시면 돼요. 이것만 불만 한참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그걸 안 들으면 돼요.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애랑 상의해 볼게요. 애한테 엄마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무슨 애랑 뭘 상의를 해요. 애는 무조건 안 한다 그러지. 이런 게 있어. 애가 좋아하면요. 이런 핑계죠. 애가 뭘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하지.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핑계되는 거죠. 그 핑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보면 우리 감으로 와요. 아, 이건 그냥 핑계구나. 그걸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아니 이걸로 강의를 톡을 주세요. 그러면 한 시간짜리 강의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 풀어드려요. 강의로 풀어드려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얼레벌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다 풀지 않아요. 풀 영상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한 게 있고 기업체 강의 가서도 크로징만 한 시간 강의하지 않아요. 크로징만 보통 10분 강의하거든요. 풀 강의가 있어요.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크루팅도 이거는 이게 달라요. 이게 보험 리크루팅과 아마 이쪽 리크루팅이 달라서 이건 맞춤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왜 리크루팅을 안 하냐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구를 데려오면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는요. 누구 데려오면 시책 걸죠? 10만원 준다. 뭐 준다 하고 시책을 걸어요. 안 될 겁니다. 왜? 누굴 팔아먹는 것 같잖아요. 그 데리고만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냥 앉혀만 오시면 10만원 드린다니까 안 데릴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얘를 팔아먹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서 그렇게 해요. 시책을 걸어요. 사람만 데리고 와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벌써 느낌이 아니에요. 스스로 리크루팅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리크루팅을 안 하는 이유는 당신 직업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좋은데 여행을 했으면 우린 본능적으로 뭐라 그래요? 야, 그 되게 좋다.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거 사줄게. 라고 나누려는 본능이 있어요. 네가 리크루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직업적인 가치관과 자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고생하는 걸 누구한테 권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을 데려오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좋은 거 먹죠? 좋은 생각하죠? 자,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 누구 보고 왔습니까? 나 보고 왔죠? 그럼 내가 열심히 할까 안 할까? 그렇죠. 내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리프리팅 하잖아요. 3개월 없이 내가 리프레시가 돼요. 그 친구를 보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내가 멘토가 되고 그 친구를 성장시키면서 크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와 이타적인 유전자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 이타적인 유전자가 우리 인류를 이제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 어리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장기나 바둑 도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이게 훈수 두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바둑 9단이 못 보는 거를 3단이 본다니까. 훈수 두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몸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이거 이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냥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누구를 리크루팅 했을 때 이 사람을 데려와서 내 수당을 말해보고서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얘를 성장시켜서 성공시킨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게 우리 몸에. 그런 의미의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합니다. 리크루팅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또 잘해요. 뭐 그런 류의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첫 번째 님이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해서 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김수진님.